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름이네 베란다 다육이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쪽 저 위에 지방, 서울 경기 지방은 뭐잘 모르겠, 아직 뭐 노숙할 때는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부터 하나씩 바깥 햇빛을 쬐고 있어요. 오늘은 베란다 거리 한쪽에 이제 아이들 하나씩, 두 개씩, 오전 내도록 이거 만지고 있네요. 다육이 키우다 보면 시간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 할 틈도 없고, 다육이 만지고, 화엽 떼주고, 분갈이 떼주고, 분갈이 해주고, 잡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다육이 키운다는 게. 애들 보살피듯이.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이거 키우는데, 키워보면 정말 반려다육, 반려식물, 뭐 반려견 이러잖아요.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바깥에 거리대 하나씩 꺼내면서 애들 들여다보는데, 겨울 동안 이제 햇빛도 많이 보고, 못 보고 힘들었잖아요. 얘는 에보니인데, 밴드에서 제가 나눔, 저기, 이벤트로 당첨되네요. 원래 다육이 밴드 생활 몇개 하다 보면 또, 여기서 저기서 또 하나씩 선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얘는 에보니라고 뿌리 없이 커팅해서 옷 냈는데 겨울에 뿌리 잘 내렸어요. 저한테 한두 달, 온지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뿌리 잘 내려서 이제 이렇게 싱싱하게 이제 자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물도 주고 들고. 근데 여분이 이제 너무 뿌리가 덜 내렸을 때 바깥으로 내놓으면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완전히 내렸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바깥에 내놓으면 이제 여름 내에 잘 자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저희 앞에 큰 건물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놓으면 겨울, 여름에 통풍도 잘 되고, 그냥 직광이라 좀 힘들 때도 있지만, 큰 무리 없이 이른 봄부터 내놓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장미허브는 겨울 동안 너무 힘이 없이 자랐어요. 근데 밖에 내놓으면 이제 아무 아주 짱짱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홍매화도 밖에 내놨고요. 팬댄스가 또 꽃이 참 예쁜 아이잖아요. 이게 또 머니메이커 금도 내놨어요. 쟤도 햇빛에 내놓으니까 아주 핑크핑크한 물이 들어가지고 아주 예뻐지더라고요. 얘는 엘렌이에요. 엘렌인데, 아이고, 참몇년 됐는데 이렇게 살고 있네요. 올여름엔 좀더 이뻐지면 좋겠어요. 건강해지고. 그리고 마티바 얘도 몇년 키운 애인데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더큰 분으로 이사를 시켜줘야 될지 지금 망설이고 있네요.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 얘도 선물로 온 아이인데 제가 화이트 그린이는 특별히 뭐 드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밴드장이 선물로 주신 거라. 목대도 짱짱하니 겨울 잘 지냈고 또 성장기 봄까지는 물도 듬뿍듬뿍 줘가면서 키울 예정이에요. 여름에 조금 힘들잖아요. 얘가 동양 다육이라. 동양 다육이다 보니 얘가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겨울, 여름에. 그래서 아서늘한 뒤쪽 베란다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여름에는. 작년 여름 잘 났으니까 올해도 잘날것 같아요. 그 얘도 이번에 또 오래된 지인 동생이 아주 목대가 이쁜 아이예요. 아주 수영도 예쁘고 이 아이를 보내 한 열흘 좀 됐어요. 저한테 온지 이제 분갈이 해서 했는데 너무 깨끗하고 목대 좋고 이쁜 것 같아요. 올여름 잘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얘는 제가 인근 당근에서 진짜 500원짜리 동전 만할 때 작년에 봄에
아, 초봄 아주 이른 봄에 요, 이맘때쯤 된것 같아요. 그때 막 조금만 플라스틱 화분에 여러 개 심어진 애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여름 동안 밖에서 비도 비 다 맞고 바람 맞고 이러면서 다젖어 가지고 늦겨울에 늦참 늦가을에 드렸는데 지금 아주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로도 키울 만한 것 같아요. 멀로도 이렇게 동글동글 다져지니까 이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엄청 막 핑크색으로 물든 그런 멀로들이 있던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킵장도 아니고 집에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이쁘게 나름 둘이서 이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슬로우가 물이 들면 참 이쁘던데 저는 온슬로우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원래는 좀 나아지려나 분갈이 해놨는데 오늘 기대를 한번 해보네요. 그리고 예, 살구미인금 얘가 노숙했을 때 제일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노숙했을 때 실내에서는 좀 우짜라기도 하고 이뻐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린 살구미인금을 데려와서 그냥 밖에다 올 노숙을 시켰더니 여름 내내 잘 지내고 생각보다 건강하고 이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살구미인금은 꼭 노숙을 시켜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제 얘가 이름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치와와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냥 이쁘기만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거 뭐 이쁘고 건강해지면 다행이죠. 매직댐 이런 애들은 저는 그냥 실내에서 그냥 키워요. 밖에 안 나가고 그냥 밖에 베란다 속에서 자랄 생각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화분 깨서 다시 붙여서 분갈이 한 애도 지금 무난히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창금은 이제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창금 이제 꽃대 잘라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참에 잘라야 되겠어요. 이만큼 한 1, 2cm 저걸 너무 밑으로 바트게 자르면 또 병균 침이 발 수 있다 그래서 이만큼 정도 자랐을 때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대요. 나중에 이 꽃대들은 얘들은 좀 더 자라게 놔둬야 되겠죠. 원래 꽃대를 자르면 옆에서 또 꽃대가 나오잖아요. 애들도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꽃대는 나중에 마르면 자동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마리아 철화도 자리 분갈이 했는데 자리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스러운 라디칸스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래도 이쁘게 얼굴이 조그만해진 수련이에요. 라일락도 있고요. 라일락도 올여름에 좀 더 이뻐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노숙을 시작했는데 또 이러다가 또 꽃샘 추위가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은 그래도 좀 더 빨리 햇빛에 나가면 화상 없이 조금 늦었다 싶으면 애들 얼굴에 막 겨울 동안 실내에 있다가 나가면 애들이 얼굴에 화상이 있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난 조금 이르다 싶을 때 밖에 내보내는데 원래는 조금 이르게 나가진 않았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너무 날씨가 들쭉날쭉 막 천방지축이었잖아요.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냥 오늘 저 낮에만 잠깐씩 햇볕 보이다가 그냥 지금 오늘 이제 내 주간 날씨를 보니까 오늘 날씨가 괜찮더라고요. 이후로 영하로 크게 떨어질 염려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 제가 진짜 성미인 이 노인네 성미인이에요. 예 성미인이 이뻤었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삐죽삐죽 커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좀 동글동글하게 이뻐지라고 밖에 좀 내놔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 힘든 또 여름을 대비해서 좀 빨리 노숙도 시키고 햇빛도 많이 보여주고 해야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 헬리아예요. 헬리아가 창가에서 잘 견뎌주고 있어요. 그래도 물도 예쁘게 들었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육이 키우다 보면 별 일이 다 있잖아요. 막 화분도 깨고 또 혼자 짜증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다육이의 추억이 쌓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육이 키우면서 있는 일들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잖아요. 다육이 키우면서 여기에 다른 잡생각 없이 많이 집중한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여러분도 이쁜 다육생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